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승님과 인연되어서 마음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제가 더 요즘 욕심이 생겼는지 살아서 조상님의 업도 다 벗고 현세에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조상님 기도도 해도 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상님은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 자, 우리 바로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그 위엔 또 증조 재상이 있고 고조 재상 저 조상이 있고 그러면 바로 위에 부모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증조부 조상, 고조부 조상, 6대조, 7대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우리들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없이 태어난 자손이 없고, 조상 없이 사는 자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을 내가 잘 해탈시켜드리고, 바르게 축원도 해드리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바르게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조상이 쉽게 해탈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깨우치고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가 먼저 영혼 에너지가 좋아질 때 주파수가 진량이 좋아져서 이 조상도 진량이 좋아져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조상 에너지가 좋아지지. 내가 아주 낮은 진량이면 내가 아무리 축원을 해더라도 조상이 별로 동화가 없어요. 그리고 승급을 못해. 예. 근데 내 영혼 질량이 좋아지면 한 번만 축원을 해도 통합니다. 그리고 조상 에너지도 좋아져요. 그리고 해탈이 돼. 그래서 무당한테 구슬하고 천도제를 10번은 지냈는데 천도제가 안 됐는데 이분 스스로 질량이 좋아져서 제도 기도를 하니까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천도제 지내고 무당한테 천도제 지내고 많이 제를 지냈는데도 해탈이 안 됐는데 이분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진량이 좋아져서 조상을 위해서 바르게 축원을 하니까 기운이 통해가지고 바로 제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조상을 득되게 하고 조상을 바르게 제도하고 조상 천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진량이 좋아지고 내가 먼저 깨우치고 내가 먼저 공부해서 영혼 진량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기반응으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조상 신에너지도 좋아진다. 왜 그러냐? 내 영혼하고 조상 영혼은 늘 주파수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모든 조상이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 조상 중에 하나는 꼭 연결돼 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호령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나한테 때로는 미션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명당짜리 썼을 때 10명 자손이 다잘 되는 명당도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만 잘 되는 명당도 있어요. 그리고 흉당인데 다 나쁜 게 아니야. 어떤 자손은 또 괜찮아. 어떤 자손은 안 좋고. 이게 바로 주파수 인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을 정말 제도하고 조상을 바르게 그래 조상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조상 해원 해탈을 시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영혼 성장을 이루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성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축원할 때 조상님을 위해서 축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을 보고 제가 자연에 기도하라고 했죠? 천지 부모님이 바로 자연의 기운이라고 했죠? 천지 부모님 전 축원하고 기도할 때 조상 천도 기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는데 내 진량이 좋아질 때 공명을 일으키면서 해탈이 되지 내 진량이 바닥이면 축원은 하는데 안 먹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내가 성장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